좌우중도 앞장으로 윤석열 한동훈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그때까지 변하지 않겠다고 결의하시는 평화나무의 김용민 목사님과 미디어치의 베네 대표를 동시에 올려서 이분들이 내년도에 투쟁의 선봉에서 윤석열 김건희 세력을 반드시 끌어내리는 결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시간 뒤면은 2022년이 끝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언. 2023년에 내년에 대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렬아, 건희야, 오늘 제야의 종 마음껏 즐겨라. 감옥 밖에서 마지막 연말연시가 될 테니까. 우리 국민은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경제 안보 위기가 불어닥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년에 대선이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하나만한 뭐 성장률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외환 위기 때처럼 요란하지는 않아도 IMF 때 상황과 별 다르지 않은 지금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돈 빌려서 집 산 사람들, 또 돈 빌려준 은행들로부터 시작해서 제2금융권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금을 구할 수 없어서 기업들도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연쇄 부도는 이어지고 기업과 재벌을 옹호하는 정권은 구조조정, 노동자 해고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실감할 겁니다. 우리의 40%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40%들이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이 대책 없는 정권임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밖에 나가서 혹은 집에서 국민이 참사를 겪는 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를 막을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이 보셨죠? 사고가 터지면 언론을 통해서 사태를 왜곡하고 아울러 현장 책임자를 질타하면서 남의 탓을 돌립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160명 가까운 고귀한 인명이 수도 한복판에서 죽은 사건, 아무리 오도하고 왜곡하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00명 넘는 국민이 죽은 정권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23년에 대선이 있게 된다는 또 다른 근거는 이제 드디어 권력투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정권 아래에서는 대선 때는 공동의 이익이 많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민, 이준석도 윤석열의 편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해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였죠. 근데 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천공, 강신업, 이상민, 한동훈 이 그룹이 있고요. 윤핵관 그룹, 권성동, 장재원이 서로 뒤엉켜서 싸울 것이 확실합니다. 아울러 검핵관과 윤석열의 하명 수사를 받아서 시다발이 노릇하고 있는 검사 사이에서도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보십시오. 입냐는 자들 보면 다 윤석열을 칭송하는 것 같지만 여러 표결을 보면은 30% 가까이 이미 등 돌렸어요. 윤석열이한테. 여건이 마련돼서 탄핵 소추하자고 하면 탄핵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숨 죽이고 있는 경찰, 국정원, 군, 그리고 법원, 언론, 뭐 먹을 게 있어서 지금 윤석열이한테 꼬리를 흔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손절할 집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태블릿 PC 건과 같은 사건, 윤석열을 당장에 끝장낼 수 있는 이 사건, 정상적으로 수사만 해도 얘네들은 아웃입니다. 경제위기, 대형 참사, 권력투쟁이 그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망해왔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망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 대선이 있으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타도가 길이다 라고 국민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숨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해에 절망하지 맙시다. 역사의 대의를 믿고 나갑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내년에 숨통이 반드시 끊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죠? 함께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자!